생각의 글, 그리고 그림. 너무도 쉽게 물드는 존재. 비구가 부처님에게 물었다. 부처님, 아름다운 여인을 보니 마음의 욕망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만나지 마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마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합니까? 평정심을 유지해라.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인가요? 만나지 마라. 견물생심. 보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 보는 것을 가리는 것, 좋은 환경에 노출되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 행복의 길이다. 너무도 쉽게 물드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 너무도 쉽게 물드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 생각의 글, 그리고 그림이었습니다.